지난 주일은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오늘은 하나와 부흥 사이에서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잠깐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안정과 혁신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공존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우리는 내가 안정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도 혁신을 위해서 뭔가 진취적으로 사는 것도 우리 신앙 안에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무엇보다 설교의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만나고 의지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죠. 광야의 38년 전후로 이게 인구의 숫자가 거의 동일했죠. 820명 차이일 뿐이었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시작인 것 같은데 그보다 먼저 처음을 주관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체 인구가 흔들리지 않았죠. 이게 안정입니다. 이 안정을 우리가 누리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면에 광야 38년 전으로 보니까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거는 인구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거의 기적같이 동일했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인구의 구성원이 전원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충분히 모세가 당시 120살이었기 때문에 최연소 20살부터 1차 인구 집계했던 사람이 많아봤자 58세인데 58세 이상이 충분히 다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원 세대교체를 단행하셨다는 거죠. 이거 일종의 하나님의 혁신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모종의 혁신이신 거죠.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정책으로는 불가능한 일,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광야 38년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주시는 안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음을 또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안정하면서도 거듭나는 혁신, 새로운 약속을 향해 소망을 갖게 되는 내 삶을 새롭게 본 어게인 하는 그런 혁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하나님 잘 만나고 잘 믿고 잘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가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의 삶 안에서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은 이렇게 넘버에 대해 살펴봤죠. 책 제목도 민수기, numbers, 넘버입니다. 숫자입니다. 오늘도 넘버입니다. 한 절 살펴봤지만 41절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지난주의 넘버는 유지됐고 또 교체됐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번 주의 넘버의 특징은 증가입니다. 아주 가파른 증가죠. 기독교의 첫 번째 부흥입니다.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뜻은 쇠퇴했던 것, 침체됐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던 게 아니라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체입니다. 그리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여호와 유월절 찬양하면 예배, 주일 예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거기 보면 다 살아나리라. 그 영어에 오늘 번역해 보니까 revived, 그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죽어가는 예배, 또 죽어가는 내 삶의 형편, 죽어가는 삶의 동기, 죽어가는 활력, 이게 모두 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의 사전적 의미이기도 하고 또 성서에서 나타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흥 그 대표적인 말씀이 하박국 3장 2절이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에서 부흥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에후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죽었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를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나 또 성서에 나타나는 부흥이라는 의미나 거의 같은 거죠. 죽어가는 것, 침체된 것, 이제 사그러진 것, 꺼져가는 심지인 것, 이런 거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을 우리는 오용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용어 중에서 참 많이 오용되는 경우가 있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본 건데 그냥 마냥 세력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단순히 세력이 커지고 또 숫자가 많아지고 이거를 꼭 부흥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부흥은 죽어가는 침체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부흥을 향한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부흥을 향해서 갈망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부흥을 향한 기도, 부흥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삶에 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꼭 숫자가 아니다. 부흥은 침체된 게 다시 하고 용수철처럼 튀어 살아나는 거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지만 그렇다고 숫자가 부흥에서 꼭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성서에서 부흥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거의 이 숫자가 함께 동반되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신도가 몇 명이 증가됐죠? 3,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3,000명만 보면 그렇지만 그 전에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부흥의 내용들이 있지만 여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은 이 부흥에 침체됐던 사그라들었던 그 로마 식민지하에서 오랫동안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던 이 사람들의 3,000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부흥은 바로 다다음 장이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더라. 이것도 베드로 설교 듣고 나서 역시 남자의 숫자가 5천 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은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도 교회의 수가 매일같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부흥의 참된 부흥의 내용이 뭐냐? 왜 부흥이냐? 부흥의 실제 모습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부흥의 어떤 의미에서 살펴봤지만 부흥의 이야기가 성서에서 이야기되는 곳곳마다 여튼 이 숫자, 넘버가 함께 보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서의 그 처음 부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부흥입니다. 그 이민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흥은 별처럼 모래처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수가 자,
자손의 수가 많아지게 하겠다. 이 부흥입니다. 이건 넘버입니다. 이게 침체기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뻘딱하고 다시 살아나고 이 사건, 이 부흥의 사건의 숫자가 더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몇 군데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흥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적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좀 더 높게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부흥이 여전히 정말 간절하게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시대가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부흥을 아무나 누구나 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 침체인데 이 부흥은 마치 좀 사치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팬데믹 때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마치 인사처럼 유행했던 말 가운데 잘 버티면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서로 마치 위안이었겠죠. 여기서 살아남고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버티는 게 과연 부흥인가? 그냥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상황 자체가 버티기를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아주 기묘한 요긴한 그 변명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힘이 멈춰버리면 거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부흥이 멈췄거나 아니면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이게 멈춰버리면 사람이 우선 성급해지고요. 그리고 불만이 생기고요. 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백발백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힘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대 자체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게 부흥이 모든 걸 덮어버릴 수 있는 건데 더 원대한 어떤 뜻을 바라보고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딱 정체되고 침체되고 쇠퇴기에 접어들면 이건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아니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핸들링하거나 매니지할 수 있는 힘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멈춰버리면 사람들은 무력해집니다. 무력해질 뿐만 아니라 해결하기가 매우 난망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소속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부흥을 소망하는 힘을 잃게 되면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문제와 이슈에 파묻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침체의 시기에 부흥을 반드시 설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부흥의 전제가 어떤 세력이 커지거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게 꼭 아니라 침체되고 죽어가는 또 쇠퇴하는 뭔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부흥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쇠퇴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멈춰 방관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설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거든요. 기도처럼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 각자의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 예배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기도해 주시는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만 기도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드리옵기는, 여튼 이 기도할 때도 이제 하박국의 기도인 주의 이를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을 갈망하는 진실한 정성스러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부흥에 대한 버티기가 아니라 그 부흥을 향하는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말씀의 제목 안에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담겨 있죠. 첫째는 부흥이고 둘째는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흥입니다. 이 41절의 뒷부분이죠. 하반절에 있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거는 명백한 부흥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부흥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3천명 증가가 왜 특이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천명의 실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정말 정말 바뀌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 유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종교전쟁, 2000년 동안 종교전쟁,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누가 죽였냐라고 하는 서방과 동방의 그 내밀히 깊이 들여다보면 그 전쟁의 원인이 다분합니다. 거기에 책임을 벗어나기 매우 힘든 그런 원죄가 이 유대인들에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맡겨지는 것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기독교의 체계가 뭐 당연히 갖춰져 있지 않고 형태도 없던 시절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거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흥, 오늘 이 3천명이 증가되는 부흥에 불을 댕긴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 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2장 전체 담겨 있죠. 그 베드로의 설교의 첫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게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누가 듣고 있느냐? 저기 다른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이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했고 그날 신도가 이 3천명이 바뀌었는데 전부 다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건 부흥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아유 너 잘했다, 우리 오늘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처럼 박수 쳐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냥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일이 4장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5장에서는 사도들이 전부 다가 투옥이 됩니다. 6장에서는 스데반이 잡혀가죠. 그리고 7장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 이후에는 야고보가 또 칼에 그 참수를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박해입니다. 대놓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박해에도
베드로가 버젓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솔로몬 한 행각에서 버젓이 공개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은 공개적으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3,000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매우 특별한 부흥이라고 하는 결정적 단서죠. 일종의 감시가 삼엄한데 삼엄한 감시 속에서 공개적인 커밍아웃과 같습니다. 이건 부흥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증가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부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00명의 증가가 특별한 것은 설교자였던 베드로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 갈릴리입니다. 저 북쪽에 촌사람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설교합니다. 매사 성급했던 사람으로 성서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불과 한 50일 조금 이상 되는 전에 자기 스승을 배반했던 것을 자기 사도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버젓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서툰 사람입니다. 상당히 연약한 사람이고 출신 배경도 직업도 어디 하나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깊은 침체에서 퍽 하고 일어났습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봤죠. 유대인이 신자가 됐네. 박해에도 위협에도 대놓고 신자가 되었고 베드로 설교로 신자가 됐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명백한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침체에도 내 스스로 평가하기에 어떤 자격 조건의 미달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저는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 3,000명의 실체를 보니까 아, 유대인들이 그때의 박해에도 베드로가 그런데 3,000명이 신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부흥,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동일한 부흥을 설계하고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사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부흥을 위해 기도할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버티면 그냥 괜찮다는데 그때도 여전히 새로운 꿈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도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어린 시절을 맛봤습니다. 80년, 뭐 70년 그 시기에 한국교회는 우선 뭐 수적으로도 부흥했지만 독재정권 반독재운동,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목숨 내놓고 한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이 복음주의 계열과 또 사회 어떤 참여를 하면서 했던 이 양축이 그 다음 90년대부터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구실과 역할을 하는 기능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1990년대, 그때 한국교회는 통계적으로 지금 보면 정확히 그때부터는 정체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침체기에 빠졌고 지금 작금에 살고 있는 오늘날은 교회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치 뭐 하나의 어떤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상황의 변화, 숫자의 변화가 과연 내 삶의 믿음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저는 만만치 않은 시대에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우 침체된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넓게, 좀 깊이, 좀 이게 지도를 좀 펼쳐놓고 보면 우리는 그런 시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게 버티기가 부흥으로 과연 대변될 수 있는 건가? 이 시기에 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건가? 이게 저의 개인적 고민입니다. 고민이었습니다. 성서 속에 있는 포로기들, 성서에는 크게는 구약 성서는 두 가지 포로기들의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대부분의 분량이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성서 속에 포로기들이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죠. 그 예언자들이 침체기라고 해서 버티면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아, 침체기니까. 이게 안 되는 시기니까.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그냥 그걸로 우울한 마음을 달래며 스스로 위안하고 서로 그냥 위안하면서 그 시기를 채웠습니까? 절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시기에 성서에 가장 많은 분량을 쓰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전히 꿈을 꾸게 했고요. 여전히 환상을 보게 했고요. 여전히 비전을 토해내게 했습니다. 안 되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비전과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가장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편, 뭐 창세기, 대부분의 성경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토해내게 하는 그런 성서의 말씀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부흥을 사모하는 최적기는 그래서 침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쇠퇴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케 하십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오는 법이죠. 모두 잘될 때는 다 잘합니다.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잘 되는 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다 안 될 때 잘할 수 있는 것 꿈꾸고 다 안 될 때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매우 값진 일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꽉 찼는 마름뼈들 이미 죽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름뼈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말라비틀어진 그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은 대언하잖아요. 그랬더니 살이 붙었고 힘줄이 생기고 이게 뼈들이 서로 연락해 맞춰지고 결국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비전 그 새로운 부흥을 세상에 토해낸 그 에스겔의 비전이 참된 부흥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 그런 사명들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그걸 충분히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살펴봤잖아요. 안 되는 사람, 유대인들도 안 되는 때, 박해 시기에도 안 되는 자격, 그 베드로의 그 자격 없는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3천 신자가 늘어나는 부흥을 일궈주셨잖아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꺾여버리면 버티면 그만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꺾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서로 독려해주고 서로 꺾이지 말자고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입니다. 부흥의 오늘 이 한절에서 부흥을 가장 잘 보여주는 41절에서 하반절 뒷문장을 살펴봤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건 명백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제 살펴봤죠. 근데 반면에요, 부흥을 잘못된 함정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말씀이 오늘 4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41절 앞문장이죠.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41절의 앞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게 우리를 이 삼천이 자칫 함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삼천의 함정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숫자 마법에 빠져버리는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님 분명히 부흥을 일궈주시고 거기에는 숫자가 넘버가 늘 들어가는데 그래 두 가지 경향이 생깁니다. 숫자를 아예 터부시 밀어내버리거나 아 우리 숫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숫자만 맹종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숫자에 매직에 빠진 경험이 우리 기독교 안에 적지 않다는 겁니다. 숫자라고 한다면 부흥은 뭐 뭐라도 팔겠다는 겁니다. 부흥은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숫자 만능주의가 부흥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용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번영신앙, 번영신학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앞문장은 어떻게 해서 이 뒷문장의 숫자 함정, 넘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느냐. 참된 부흥은 하나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삼천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를 결코 무시하고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바로 읽기 위에 보면 이 부흥의 실체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한 사람씩입니다. 한 사람씩 회개하고 한 사람씩 세례받고 한 사람씩 용서받고 한 사람씩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삼천이라는 큰 숫자의 신자가 갑자기 확 하고 급격하게 첫 번째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놓치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부흥의 한 단면은 한 사람 각각입니다. 참된 부흥은 이렇게 하나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숫자에 각각이 그냥 묻혀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이 도에시 되지 않습니다. 41절에 그래서 부흥은 이 앞문장과 뒷문장,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거는 하나와 부흥이 같이 공존하는 참된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부흥을 저는 우리가 함께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흥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로부터 비롯된 삼천인지 그 삼천에서 하나가 살아있는지 또 삼천에서 하나를 볼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걸 물어야 참된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야망이나 욕망에 그치기가 매우 쉽다는 걸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한 사람씩 줍니까? 집단적으로 줍니까? 한 사람씩 주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목사되고 처음 그 베풀었던 때가 제가 27살 때였어요. 논산훈련소, 한국의 논산훈련소라고 들어보셨죠? 논산훈련 신병들을 훈련하는 그런 곳인데 그 논산훈련소에서 장병 세례식, 진중 세례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이제 몇몇 장병들에게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다수가 초코파이를 세례받으면 준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세례받으러 왔다, 그리고 세례받았다 라고 대답하는 인상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초코파이 때문에 왔던 뭐든 간에 그날 그 장병 진중 세례식의 논산 연병장에 진짜 꽉 찼던 그 인상적인 장면이 줄을 맞춰가지고 군인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몇 명만 갔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기까지 진짜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처음 세례식을 집례했기 때문에 와 이러면 세례식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마음속으로만 그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던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한 명씩 세례식을 하지 말고 차라리 소방차를 가져와 소방호수로 이렇게 뿌리면 어떨까. 그러면 훨씬 더 빠를 때 어차피 물로 하는 건데 소방호수 물에 성수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도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새겨진 그 군인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이거는 철없던 제 입장에서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건 내 입장의 생각이었더라고요. 세례를 받았던 군인의 입장, 제 보기에는 몇천 명이 딱 있었죠. 근데 세례를 받는 입장인 그 초코파이를 이유로 왔던 뭐 어떤 이유로 왔던 간에 세례 받는 군인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내 입장에 생각하면 이건 무리들 입장에서 그냥 다수로 생각해버리면 그 그림은 몇천 명이 도열해 있는 거지만 아, 세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후에 아, 소방호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세례는 한 사람씩 베풀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 참된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3천 신자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몇천 명의 무리에서 각각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각각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각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이걸 놓쳐버린 순간 부흥은 참된 부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해주셨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거기에서 길을 몇 마리가 잃었습니까? 딱 한 마리 잃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성도를 찾는데 제가 몇 개월만 좀 이 교회를 비우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비유인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 전체 무리에서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뭐 3천 명이건 60만 명이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서 한 사람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게 기독교의 참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못 보는 순간 우리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버릴 우려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놓쳐버린 순간 우리는 만 명 모이는 교회, 뭐 10만 명 모이는 교회, 큰 숫자가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 허망한 겁니다. 부흥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오늘 코로나가 지내오면서 여튼 대형교회들은 어느 정도 버티는데 제가 최근에 한 교회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제법 큰 교회 목사님과 단둘이 식사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목사님의 마음의 속내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커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난주에 말씀이 용어로 하자면 혁신하는 거나 부흥을 갈망하는 거는 이거 전혀 없다는 쇠퇴기라는 겁니다.
아니 작은 교회 목사님이 허걱거려가지고 정말 한 성도 한 성도가 보이지 않을 때 가졌던 그런 마음이 아닌데, 아 이게 큰 거에서 정말 한 사람,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서로 간에, 그리고 목자가 볼 때 또 목양하면서 이게 놓쳐지는가 놓쳐지지 않는가, 그 기세가 과연 다시 침체기에서 살아나는 힘과 동력과 활력이 있는가 없는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저는 시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즘에 투게더 모임을 하죠. 올해 주신 비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투게더 모임을 하는데, 이런 조직으로 전부 다 우리가 혁신을 했습니다. 이 모임은 과거에 소그룹이었던 뭐 8명, 1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소그룹 했던 데에서 두세 사람, 이걸로 그물코를 다시 짜는 그런 부흥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늘 이제 투게더 모임을 이끌어간 리더인 가베들 모임을 했는데 이른비 예배 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른비는 좀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부족해가지고 좀 숫자가 여기 상대적으로 두세 사람이 지켜지지 않고 좀 더 많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죠. 아, 이게 지금 상황이 안 돼 죄송합니다. 리더를 수급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우려와 달리 한 장로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제게는 참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오래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이게 오래 다녔는데 그 사람, 그분, 그 성도의 형편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투게더 그룹이 되어서 기도하려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하면서 정말 몰랐던 그런 그 가슴 아픈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너무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과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꼭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아, 그래, 장로님들의 삶이 참 이러면 참, 물론 저에게도 좋은 동역자이지만 본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양의 기쁨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돌보고 서로 간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참된 행복과 참된 회복의 능력들을 우리는 교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그 장로님은 만난 겁니다. 고작 한 대여섯 명 되는 그 그룹인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막 흥분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자 3천, 증가된 3천 명이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오늘 이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각각 세례받은 사람, 각각 회개한 사람, 각각 용서받은 사람,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역시 각 사람의,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존귀한 참된 부흥, 저는 우리 교회의 심장과 같은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로 잊혀져 버리는 순간, 그건 매우 그 공간은 나와는 별로 관계가 느슨해지는 거죠. 내가 그 공간,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거기에서 내 삶의 존재가 매우 특별해지고 소중해지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매우 활력 있는 그런 삶과 역할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흥, 하나와 부흥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부흥, 그런 부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하나와 부흥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과 이 부흥이 같이 갈 수 있는 걸까? 처음은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 걸로 사업을 창업하던 뭘 하던 그렇게 시작하겠죠, 모든 게. 근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성장과 부흥을 이룩한 그 시점에서 과연 그게 유지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초심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삼천을 들여다보는 힘,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 안에 삼천을 그리는 그런 거룩한 상상력, 이건 매우 어렵고, 또 삼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일일이 놓치지 않는 것, 이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그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교육자회의를 하는데 교육자회의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시간을 먼저 처음 시작하자마자, 기도하고 시작하자마자 목양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눕니다.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이 소중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놓치지 않아야지 생각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할 때를 저는 개인적인 모습에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 저기서. 저는요, 눈이 두 개밖에 없고, 이게 지금 다 보지만, 눈이 두 개밖에 없고, 손 두 개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고 있는데 저쪽을 못 볼 때도 있는 거죠.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에서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것을 놓칠 때도 있는 겁니다. 딜레마입니다.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딜레마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저에게는 솔직한 그런 딜레마이고 고민입니다. 점점 커질수록 하나의 자리는 그 자리를 상실하여 없어지고, 하나였을 때는 부흥을 꿈꾸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셨을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로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 찾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겠고, 동전 10개에서 밤새 한 개의 동전을 밤새 찾는 여인의 얘기도 들려주셨겠죠. 그게 참된 부흥인데, 그 우리 힘으로는 상당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확신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와 부흥이 함께 공존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제 마음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각자 삶의 터전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어떤 공동체의 자리에서 하나와 부흥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와 부흥 사이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부흥, 또 너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부흥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피차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작은 것과 커지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느냐? 하나와 큰 것을 같이 볼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걸 가능케 하시는 이루시는 성령님께 기도해봤냐 이겁니다. 기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령님께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부흥을 이루어주십니다. 삼천에서도 하나를 잃지 않고 하나에서 삼천을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성령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부응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겨자 씨앗 하나가 커져가지고 나무가 되잖아요. 그리고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얘기를 예수님 해주셨잖아요.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인 겨자 씨앗, 거기에서 새들까지 오는 거를 그 조그마한 씨앗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비전이고 놀라운 부흥에 대한 갈망 아닙니까? 또 거기 그 큰 거에서 하나의 겨자 씨앗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 이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비록 하나뿐일지라도 미천이 매우 적을지라도 그 작은 것 안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삼천으로 커지는 연대를 꿈꾸십시오. 내 가정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내 자녀나 내 손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커다란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이 부흥하면서 커질지라도 그 안에서 소중한 한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영적 브랜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천의 허망한 꿈에 때론 젖어 하나를 놓치는 경향이 많지만 저 또한 또 여러분들 또한 그 삼천의 허망한 꿈에 하나 놓쳐버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둔갑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가짜 부흥에 우리는 빠져 살지 맙시다. 하나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흥은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걸 오늘 볼 수 있죠.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부흥이었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부흥이었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부흥이었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부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흥케 하신 것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 주제인 예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수도 없이 이번 한 주 동안 읽어봤습니다. 거기 핵심은 예수입니다. 수없이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구어주셨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8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받고 용서받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그 우리가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팬데믹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러니까, 뉴스가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내 심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꺾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꺾여 있습니까? 그 꺾여진 마음이 다시 그 침체에서 살아나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화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부흥입니다. 성령은 부흥을 가능케 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가 숨쉬는 삼천의 부흥, 하나가 숨 꼴딱했는데도 무심해버리는 그런 삼천이 아니라 하나가 하나하나가 알라리 숨쉬는 오롯이 숨쉬는 그 삼천의 부흥을 꿈꾸게 하실 성령님을 함께 의지합시다. 침체했대니까 도리어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제 하나님 부흥을 일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하나와 부흥 이 사이에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부흥을 일구어 가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